한참 일하실 시간 아닌가요? 혹시 저 때문에 달려오신 건가요? 미리 알았다면 차례도 보내줬을 텐데 집까지 오느라고 고생했겠구나. 그래, 건강은 좀 어떠냐? 보시다시피 건강해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주고 하루 30분씩 산책도 시켜주잖아요. 긴 시간 고생이 많았겠구나. 저희 엄마가 유서를 쓰고 목숨을 끊으려다가 식물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믿을 수가 없다고 경찰에 좀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저희 자매를 두고 그런 결심하실 분이 아니라고, 음모와 계략이 아니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조사하셨나요? 그 연희야, 네 엄마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은 들을 수가 없으니 어떡하겠니? 본인이 쓴 유서도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랜 투병 끝에 지친 데다가 신변을 비관해서 우울증이 심했다는 의사의 진단도 있었다. 그래요? 판사님, 고등법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 엄마 사고는 제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죠. 어차피 앞으로 모든 건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야 하니까요. 연아야. 할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모든 건 다 접어두고 어쨌든 저희 엄마랑 수혜 돌봐주신 거 고맙습니다. 제가 기반을 마련해서 모시고 나갈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래. 걱정 오지 마라. 어쩌면 제가 죽는 날까지 존경하면서 모시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고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 자립해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하마. 언제든지 말해. 내 일자리도 알아봐주마.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학비 걱정하지 말아라. 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정말 모든 걸다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뭐든지 다 해주마. 잃어버린 제 인생 돌려놔 주세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대가 치르셔야 할 겁니다.